우리 부산 지금 갔다고? 네, 저 학교 안 가도 저 가고 싶은데 자유 있는데 공사했어요. 아, 필요 없는데. 가서 뭐? 그래도 친구 응원하러 가는 거. 일반 반장이 피고 부추장이거든요. 피고 부추장이 배구부 인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 운동. 뭐야? 예쁘지 않죠? 너무 멋있어요. 예스. 너무 귀여워. 제 캐릭터. 네, 굉장히. 아, 야, 그래. 야, 니들 오늘 거 봤어? 테스트? 예. 아, 그리고 맞다. 야, 너희 그거, 너 그거 줘야 돼, 그거. 학교 프린트. 이거 듣기거든요? 듣기가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알아. 안 들려요. 아니 일단 잘 쳐. 단어는 안 들려요. 우리 단어 놓쳐. 그거 10분 나오고 나머지 단어 나오고. 그치? 이거는 본문인데. 다 쳐. 최근에 계속 지금 뭐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계속 우승하고 오면은 실기에 준다. 이거는 딱 그거거든요. 편지 내용인 거. 일단 좋아. 다 좋아. 노래는 안 들으면 되죠. 노래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용법이 있는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 그게 딱 그 전날에 있는 거죠. 이런 건 이런 게? 우리야 노래는 생겨봐. 전날에 넌 했어? 이거 그 어제 나간 거까지 다 했나? 언니들 봤어요? 아, 네. 그래. 이게 프린트 많죠? 아, 씨. 근데 너 월요일 날 나간 거 어때서? 월요일이요? 네, 필요하진 않은데 읽으셔 영웅생 때도 쌤이 새로 주시지 않을까요? 프린트를 오늘 다 하고 뭐 검사는 안 하지. 검사는 시험 보고 하실 거냐고. 왜냐면 뽑아야 되니까. 오늘 내줄게 이거. 네. 그래. 어서 와. 자, 너 테스트는 봤어? 네. 근데 마스크 벗으면 이쁘다. 근데 여기 치면 심판이 넣어야 한다. 몰라. 구체적으로 안 나가면. 심판이 잘리게 하지. 전학생이랑 잠인데 생각도 일부러 들지 말라고 그런 거 말하면 진짜 할 일이에요? 자기는 먹을 수 있어요. 자매가 추출한 거 같아요. 다 했지? 야 잠깐만 은주이 너랑 너희 둘이는 테스트 했어? 예. 좀 남았어요. 찬영이 너는? 했어요. 다 했어? 네. 주말에 그러면 부교재 나가요? 뭐 부교재? 네. 아 그건 일단 와서 합시다. 안가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니들 아까 내가 신고 5번 그거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45분 전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찬혁아, 네. 그래서 아까 준 거 5과 전체 있지? 네. 그거 이제 봐온 거. 자 이거 봅시다. 자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세 번째 거죠. 찬혁아 어제 영상 봤어? 네. 네. 자 그래. 해봅시다. 이거 그 소제목 나온 것도 그래서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 자 이거 뭐냐 뭐 나무에서 책 꼭 또 그 책이 또 나무로 되는 그거지. 자 첫 번째 거 해봐. 이것은 가장 놀라운 책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다.
Okay. The most amazing 그랬죠. 여기서 the most amazing이 뭐예요? 최상급이죠? 네. 이게 최상급이고 최상급일 때 더 썼고 the most를 썼다. 최상급은 EST도 있고 근데 most도 있는데 이거 왜 most 썼죠? Amazing이 뭐라서? 합성? 자, 거기다 써 Amazing, 여긴 ing로 끝난 합성어죠. 예. 잡아, 얘가 합성어니까 그래서 the most를 썼다. 최상급. 그래서 가장 놀라운 여기 그리고 항상 그 반대가 나온다고 그랬지. 여기 ing면 그 반대가 뭐예요? ed죠. 그럼 여기서 amazed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mazed 하면 안 된다. 뭐 당연히 지금 얘를 꾸며주니까 책이 뭐야 놀라움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that. 자 찬혁 여기 that 뭐죠? 자 형영 형경 여기 that 뭐죠? 관계대명사죠? 자, 형경 이거 무슨 격? 목적격이지? 여기 C가 타동사 목적어 안 나와서 불완전 그렇죠? 목간대는 또 생략 가능하죠? 생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도 쓸 수 있죠. 위치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that을 좀 주로 써요. that을 왜 그럴까? 거기 밑에 나왔어. 밑에 뭐라 나왔어? 1번 거기 두 번째 화살표에 뾰족한 거 최상급이 나올 때는 that을 주로 쓰기는 that을 주로 써요.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 써야 된다는 아니지만 that을 좀 주로 쓴다. 영어를 어렵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천여 여기에 have pp 나왔죠. 해부 PP가 뭐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지? 네. 여기서 현재 완료가 네 가지가 있죠. 용법이. 뭐죠 이거? 계속 경험. 경험. 경험 맞습니까? 경험이죠? 맞아요. ever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중요한 문장이다. 지금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래서 오케이. 자 다음 거 해봐. After you finish book, plant it and water it. 자, 뭐죠?
알았다. 자, 뭐 하고 나서? 자, 너가 끝내는 거. 자, finish the ing. 그죠? 뭐를 끝낸다? 이 책을 읽는 것을 끝내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동사로 시작하죠? 명령문이죠? 그것을 심고 그거에 물을 줘라. 그러니까 책을 하고 나서 이거를 심으래, 책을. 그리고 물을 주래. 거기서 나무가 자란다는 거. 실제로 지금은 뭐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ING. ING가 중요한 거죠? 자, 왜 ING 썼죠? 접속사. Finish니까. 네네, 그거 알죠? 이제는 목적어 자리에 ING만 쓸 수 있는 동사들. 메가프리크 그거? 메가프리크 C 파에서 그 파에서 F 있죠. 그 F가 그거예요. Finish예요. 처음으로 욕을 더 먹어야겠네. 그래서 Finish는 뒤에 뭐 ing만 쓰는 거야. 그럼 뭐 쓰면 안 돼? To 쓰면 안 돼요. To read 이러면 안 돼.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항상 그거 반대가 나온다고 그랬지. 뭐라고? 형사가 뭐죠? 여기서는 SV 절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접속사죠. 근데 F는 전치사도 돼요. 그러니까 F도 뒤에 그냥 명사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구가 나올 수도 있고 절이 나올 수 있고. 구가 나오면 전치사예요. 그렇지. 전치사 뒤 ing죠. 전치사 뒤 명사니까 그 동명사 ing. 그래서 finish ing, finish ing. 그 동사가 뭐뭐뭐 있는데요? 아, ing 많이 쓰는 동사들? 네. 그 메가프리크 시파 새끼들 있는데 그거 은준이한테 내가 전체 은준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우리 학원 거기 가서 재생 목록 가서 그래서 문법 하면은 거기에 to랑 동명사 있는 거 있거든? 거기 정리 다 돼 있어요. 그거 보고 하세요. 엔조. 알았지? 네. 몇 개는 네가 좀 알려줘. 선생님 말고. 자, 그래라. 자, 다음 거. 자, 다음 거 해봐. 자, you'll see new leaves growing on the book. 자, 뭐죠? 너는 볼 거야. 새 잎들이 자라는 것. 그 책 위에 잎이 막 이렇게 자란다는 거야. 자,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중요할까? C요. 그렇죠. 여기 C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지? 지각동사 S, V, O, C. 지각은 찾아봐. 네. 지각은 여기 OC 자리에 얘가 능동일 때 얘가 이거 하는 거지. ING 쓸 수 있고 또 뭐도 쓸 수 있죠? 지각이 동사원형. 동사원형도 되죠? 아, 예. 여기 grow도 되죠? 그때 얘기했었지? 그 5형식 원래 5형식 기본은 다 뭐다? 2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2가 탈락됐다. 왜? 요 지각 동사는 뭐랑 관련됐으니까? 생존. 그렇죠?
생존이니까 급하니까 투 쓸 시간이 없으니까 투 빼자 그. 그래서 뭐라고? 원형 쓴다 그랬지? ing는 뭐야? 그 진행 중인 거를 지각할 수 있으니까. 전혀 기억 납니까? 이렇게 하면 더 안 해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뭐 어떻게 하면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우선 그래. 다른 방법 있으면 이제 알아서 해. 그러니까 결론은 기억만 잘하면 돼. 오케이? 뭐 항상 얘기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ING 이거 중요하고. 아 여기서 잠깐만. 그러면 여기 ING랑 여기 ING랑 같을까? 다르죠. 달라. 여기 ING 뭐야? 여기 메가프리크 뒤에. 그러니까 여기 ING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니까 명사지. 여기 ING는 동명사고. 네. 여기 ING는 뭐야? 얘가 잘하는 거니까 뭐 진행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밑에 있는 건 현재 분사. 여기 ING랑 여기 ING랑 달라요. 그래서 지각동사는 진행 중인 거니까 현재입니다. 한숨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니지. 한숨만 마시고. 알았다. 교차하기 위해서. 아무튼 저거 중요하고. 자, 다음 거. 해봐. 인 some bookstores, 어떤 우리 마을에 있는 서점에서 너는 볼 수 있다. 너는 볼 수 있다. 이 책의 뭐 복사본 한 권. 이 뭐 하는 거? producing 하는 거. 생산. 뭐를? 세입을 뭔가 이제 뭐 만들어내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우리 마을에도 이런 거 있어? 라는 거죠. 네, 저 카피는 왜 나온 거예요? 아, 여기서 어 카피 오브 있잖아. 네. 여기서 카피는 이제 그 사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원본이 있고 이거를 복사해서 찍어내면 그게 사본이잖아. 그러니까 이 책을 복사한 다른 책, 원본 말고 사본. 오케이, 그래요, 좋습니다. 자, 얘도 이거 나오죠? C, C 나오고 이거 나오고 여기 ING, 그렇죠? V, O 그리고 동사 원형도 자, produce도 되고 지각동사. 자, 자, 해봐. 뭐죠? 비밀은 the secret is that 비밀은 뭐다? The book has seeds. 책이 씨앗을 가지고 있어. page마다 씨앗이 있다는 거지. 뭐 SV, SV 여기 대신 접속사 되시죠? 그리고 저 each 뒤에 each는 단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뒤에 S 쓰면 안 되고
이거 이치 뒤에 단순. 자, 그 다음 뭐야?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죠? 왜? 이거 핵심 문법이 들어있어. 이때 강조죠? 자, 뭐예요? It's these tiny seeds that change the book into a tree. 자, 뭐죠? 이거는 It is 하고 that 나오고 이거 먼저 해석하라 그랬지? 그리고 강조하는 건 얘를 강조한다. 그 뭐야? Change A into B. 그 책을 나무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이 작은 씨앗들이다. 테니가 작은 이유 아주 작은. 그냥 작은 해도 돼요. 큰 차이 없어요. 스몰보다는 좀 더 작죠. 타이니 타이니. 오케이. These tiny seeds 있죠. 얘를 강조하는 거. 뒤에 change. 그럼 여 찬이가 여기서 대신 뭐죠? 관계사지. 네. 관대야 관부야? 이 새끼가 씨 뭘 생각을 해? 뒤에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 불완전이 뭐야? 부사. 아이 등. 관대죠. 그럼 여기서 대신 뭐로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주격 관대 주간 대는 바로 얘는 뭐랑? 이 선행사랑 수일치. 그래서 얘가 복수지? 복수니까 이게 뒤에 S 쓰면 안 되고. 당연합니다. These tiny seeds. 이 복수니까 these, 복수.
자, 다음 거 해봐. 더 비록 뭐뭐일지라. 비록 뭐야? 그 회사가 자 not anymore 더 이상 못 맞아. 이 책을 더 이상 뭐 인쇄 찍어내지 않지만 더 이상 안 했지만 이 이러한 프로젝트는 받는다. 우리를 생각하게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책이 오는지. 책이 어디에서 오죠? 나무에서 오잖아. 아. 아르헨티나에서 오고. 아이씨. 야! 이 책을 심어서 이 책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니까 이걸 보고 뭘 생각한다고? 아, 책은 나무에서.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아, 책을 읽는 건 있는 건지 누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뭘 생각하는가? 환경을 생각하는 거지. 환경. 환경. 책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진 거야. 저희가 읽은 걸 저희가 치우라는 거예요. 그거 안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읽은 걸 자기가 치우라는 게 아니고 책이라는 게 뭐야? 어디서부터 왔다? 나무에서 왔다. 그러면 나무를 자르는 거잖아. 나무 자르는 게 좋아? 나무 가까우면 책을 안 만들잖아. 그 얘기 아니잖아, 오지라. 그러니까 뭐야, 이걸 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환경.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 책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무를 짜서 환경을 파괴해서 오는 거니까 이거를 감사하고 이걸 아끼라. 일석이조네. 나무도 지금 이걸 아끼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where books come from. 이거 그거죠. where 의문사. 그 다음에 간접이죠. 주동. 너 그걸 봐봐. 너 이거 가서 보고 나의 오가 하고 구글제 하고 구글제 해봐. 아 싫어요. 저 진짜 주말에 시간 없어요. 진짜 싫어요. 해봐. 아 진짜 시간 없다니까. 너는 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 진짜 싫어. 야 그리고 너 그거 뭐야 그 조어 그거 알지? 네. 그래. 뭐래 이씨 해봐 이씨. 자 여기 더우 나오죠? 네. 여기 더우는 다른 걸로 바꿨으면 뭐로 바꿨을 수 있어?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거기 밑에 나와있죠? 밑에 거기에 sun although나 even though 그 다음에 even if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더 근데 뭐는 안 돼요? 도우랑 싸우는 애가 뭐야? 나 이건 안 된다. 항상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이거 디스파이트 안 되죠? 자 시험 때는 디스파이트나 이거랑 같은 인스파이러고 있죠? 이 자리에 디스파이트 인스파이러고 쓰면 안 돼. 뭐 안 된다고요? 얼도우랑 이분도 말고. 아 되는 거. 바로 even if. 아 예. 알죠? 더우는 접속사야. 얘네는 전치사야. 그래서 접속사는 뒤에 절이지. 근데 얘네는 뒤에 구죠. 그래서 뒤에 sv 나왔잖아. 절이 나왔으니까 더. 알죠 이거? 자, makes us think, 알죠, 이거? 이거 사역. 예. 원래 2였는데 2 탈락시켰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여기 2 쓰면 안 되고. 알죠? 의주동 자리에 의동주로,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개념은
주어 동사를 바꾸는 건데 얘가 일반 동사니까 여기 어떻게 나오려? Do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where do books come from? 뭔가 틀리지 않게 들릴 수 있거든. 여기에 do 쓰면 안 되나요?
특별한 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길 원하냐. 오케이? What's your friend would you like to do with the books? 자, 그 뒤가 이제 마지막 그거예요. 자, 이거는 마지막인데 약간 살짝 그 교훈스럽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왔던 문장이야. 그렇죠? 굉장히 뭐한테 근데 좀 너무 뻔할 수도 있어서 뭐 아무튼 자 뭐예요 그러면 the bigger 너의 imagination 상상력이 뭐야 더 크면 클수록 상상력이 크면 클수록 뭐다 너의 책들은 더 훌륭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그렇죠. 그래서 상상 그러니까 네가 책을 만들고 이렇게 그런 거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해봐라. 그렇죠? 네가 한 그 책은 아주 훌륭할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당연히 더 이거 뭔지 알겠죠? 더 비 더 비 이거 SV죠? 그 다음에 더 비 또 이게 SV죠. 자, 그런데 봐봐. 요거 원래 문장으로 해서 생각해서 하자고 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Your imagination is big이 되죠. 그러니까 그 더 비가 됐지? 자, 이건 어때? 요 문장 원래 뭐였어? Your books will become 원래 그렇지 원래 이 become 뒤에 요 wonderful이 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앞으로 간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거기다 써 뭐 그 무슨 말이야 지금? 이 become 있죠? become은 몇 형식이죠? 이 형식이죠. 이거 상태 변화지. 그래서 이 형식이 보호자리지. 보호자리 뭐 형용사지. 그래서 여기 이 그래서 full을 쓰는 거야. 형용사. 그래서 여기에 ly들을 또 붙이면 안 돼요. 알겠어? 형용사. 자, 그리고 나서 원더풀 이 새끼 얘를 B급 만들 때 얘를 B급 만들 때 B급은 두 가지죠. ER 붙이거나 뭐를 붙이는 거? 근데 뭐를 붙이는 거 왜 그런지 알지? 왜? 뭐니까? 합성하니까. 합성하니까 뭐를 붙이고. 이해됐어? 그래. 그래서 더 하고 more wonderful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다. 자, 여기 그럼 본문은 다 됐고요. 자, 오늘 한 그 이거는 이제 월요일 테스트 하고 자, 5관 테스트 해오고 그 다음에 구별이 있죠? 5관 5관 먼저 다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거 해. 후교제 어떻게 해 원래? 얼마나? 하루치로 띄우고 하루치로? 네 그래?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네요. 땡땡땡이죠? 그래 너 이제 똑바로 네 정신 차려.